Isn't it funny? I thought I won you over. Isn't it funny? Isn't it funny? I thought I won you over. 안녕하세요, 코비가 대표님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저는 대전에 왔습니다. 대전. 대전 지금 노잼 도시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번 유잼으로 바꿔보려고 왔거든요. 지금 제 옆에 대전 토박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드날다입니다. 대전 토박인가요? 네, 저는 대전에서 지금 28년째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저희가 어디 와 있는지 한번 소개해주세요. 여기는 대전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만인산 자연휴양림에 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데크길이 쭉 있어가지고 산책하기 되게 좋아요. 만인산 휴양림 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만인산 휴양림에 있는 데크길이 진짜 아름다웠어요. 이 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시다 보면은 진짜 힐링되는 느낌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 그럼 토박의 꿀팁은 굳이 저 위로 올라갈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아, 왜냐면 여기만 와도 좋고 저기 아래 가면 거위 이렇게 한 쌍이 있는데 그 거위 한 쌍이 아주 귀엽고 그래서 걔네랑 사진도 많이 찍고. 토박의 꿀팁대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번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포토 스팟인가요? 아, 그리고 이 호수의 이 분수는 확실히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만인산 휴양림은 이곳저곳 포토 스팟이 참 많으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세요. 아,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이곳의 먹거리는 이 바로 호떡입니다. 제가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호떡을 먹기 위해서 벌써부터 줄을 서 있더라고요. 이제 겨울이 오니까 이 군것질들 많이 생각나는데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호떡을 10개씩 포장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니, 또 조교육을 하러 가려고 또 촬영이네요. 근데 여기 토박이 분들은 거기 갔다가 조교육을 하러 가신대요. 그 주변에 조교육하는 데가 많다고 하던데. 자, 토박이 코스 가셔서 조교육하시고 차도 드시고 밑에 이제 허브샵이나 식당도 있으니까 같이 가시면 좋아요. 아, 제가 확실히 가봤는데 이건 절대 저랑 유유 다니면은 이건 절대 모를 코스예요. 저희였으면 그냥 단풍 보고 그냥 호떡 먹고 끝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좋았고요. 집에 나온 거구나. 첫 번째로는 김밥. 그래서 약간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김밥. 그리고 두 번째로가 저희가 뭐 먹었죠? 저희가 그 다음에 떡볶이랑 튀김. 그리고 세 번째로가 이제 저희 왕만두 먹었거든요. 이 밖에도 많은 음식들이 있으니까 꼭 여기서 한번 다양한 먹거리 즐겨보세요. 그리고 다음 토박이 추천 코스는 대동 하늘공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걷지 않아도 금방 하늘공원에 갈 수 있었는데요. 여기가 낮에도 예쁜데 밤에도 되게 멋져요. 그래서 밤에 오늘 저희가 밤까지는 못 찍어가지고 다른 명소들을 못 알려드리는데 여기도 밤에 야경 되게 예쁘고 여기는 확실히 낮보다는 밤이 더 매력적인 곳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와도 대전 도시를 한눈에 쭉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 토박이 코스인데요. 이 대동 마을은 참 거리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 토박이 추천 카페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진짜 레트로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어요. 진짜 예전에 쓰던 물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유누님이 앉으신 자리가 표시돼 있더라고요. 그 유누님의 앉았던 곳에 앉아서 한번 여러분들 유누님의 기를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역시 그 대전 도시가 한눈에 쭉 보이는 뷰를 갖고 있어서 정말 시원하고 괜찮은 느낌이었거든요. 대전 직관시의 왔다감을 인증했습니다. 노잼 대전이라고 했잖아요. 노잼까지는 아닙니다. 노잼까지는 사실상 아니고요. 근데 막다른 도시처럼 정말 막 유잼, 빅잼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힐링의 코스. 저는 또 대전 유잼의 도시를 제가 만들도록 열심히 한번 찾아볼게요. 네, 지금까지 지금 대전 토박이 코스로 한번 했고요. 이제 또 다음에 또 민규 씨 또 좋은 기회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